예, 예, 썬. 왜 나한테 쓸래? 아유, 썬어보세요, 어떤가. 아이씨, 이 말이 쓸어봐. 배고프냐? 왜 심술이야, 심술은? 아이고, 저 쓰러진 모습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이네. 맛있겠다. 홍씨 약밥. 또 쓸자마자 날름 씹어먹네. 아니, 약밥이 어쩜 이렇게 맛있냐? 어쩜 이렇게 얄밉냐?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안동만의 특별한 내림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대박에 문어가 들어가네. 네, 안동의 내림밥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끝 야무진 며느리 솜씨에 용녀도 어르신들도 아주 맛있게 식사합니다. 아유, 저기 원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있었으면 안되니까 있었겠지. 아가, 힘내. 잠깐만 겁주지 마십시오. 안동에서 먹은 잔치상 잘 먹었습니다. 원주도 잘 먹고 갑니다. 살다 보면 부딪히는 아리송한 법률 문제. 더 이상 고민 말고 생활 속 신문고를 두드리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률 상식.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법.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자주 찾는 대형마트. 늘어나는 마트 안전사고. 사고의 책임은 소비자 몫? 마트 사고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혹시 어디서 그러면 사고를 당하셨던 거예요? 지금 보이는 여기 마트예요.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대형 할인마트.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08년 6월에 마트에서 물건 사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발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자전거 진열대에 남아있던 접착제에 신발이 붙어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는데요. 완치가 어려운 후십자인대 골절을 진단받자 배상을 약속한 마트 측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부지장장님이 저한테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다쳐가지고 왜 여기서 뒤집어 씌우느냐. 저한테 그런 식으로 너무. 정당한 배상 요구가 보상을 노리는 사기로 둔갑한 어처구니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합의를 하고 있지를 못하고요. 병원비도 제가 다 외래비용을 지금까지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트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 사똑 부러지는 나완벽씨, 오늘도 할인 시간에 맞춰 마트를 찾았습니다. 아, 나완벽씨. 쇼핑의 달인이야 신기가 공개될 시간. 매장 곳곳에 숨어있는 할인 품목 대부분을 단 10분 만에 찾아냅니다. 네. 10분 만에 다 봤어요. 어라, 이걸 어쩌죠? 완벽씨가 상자의 경고문을 그냥 지나칩니다. 금방으로 쓰러질 듯 위태로운 상자. 안 돼! 넘어진 상자 더미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고통스러운 표정, 다리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나타난 나몰라 사자. 괜찮은데? 아니, 괜찮겠어. 갑작스러운 사고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아니, 뼈가. 당황하기는 완벽 씨도 마찬가지. 며칠 후 발목에 깁스를 한 완벽. 잔뜩 화가 난 모습인데요. 어딨어? 진짜 아저씨! 이거 내 다리 어떡할 거예요? 그때 여기서 넘어져가지고 다친겨? 아저씨는 벽에서 물어서 다치잖아요. 아저씨가 치료를 물어내야죠. 아니, 와봐요. 일로 와봐요. 와봐요. 내 참 억울해서 못 살겠구만. 아줌마, 여기 내가 한글로 써놨잖요. 그 아나운서 같이 생겨가지고 한글 몰라요? 이제 와서 쌩대를 부리면 어떡해요? 배상해요! 일을 어쩐디요? 못하겠느니요? 마트 주인 나몰라는 완벽에게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까요? 시민판정단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야, 저걸 지하철에 틀었어요? 아니, 거기 틀었어요? 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경고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고한 사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트주인은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변상해 줘야 돼요. 도의적인 면으로 조금 도와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시민 판정단 선택은 두 의견 모두 팽팽히 맞서는 상황. 대단해요. 과연
생생보험을 자문단에